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보물 제1341호 도림사 개불탱. 조선시대 불화 도림사 개불탱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도림사에 소장된 불화로 2002년 7월 3일 보물 제134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보물 제1341호 도림사 개불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1683년 숙종 9년 개호 사만 신균의 새 화원빌고가 그린 보물 제1341호 도림사 개불탱. 도림사 개불탱은 중앙에 석가불과 좌우에 보살상을 배치한 석가 삼존도 형식으로 삼배 바탕에 채색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7.19m, 세로 7.76m입니다. 중앙의 본존불은 왼손을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을 내려서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 지인의 손 모양을 한 석가불 좌상의 좌우로 연꽃을 든 두 보살이 있으며 왼쪽의 문수보살은 도관에 화불인 조그만 부처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 보살과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머리는 뾰족한 보주형의 정상건주가 있고 나발은 극도로 형식화되어 있으며 키 모양 광배를 지닌 석가불은 몸에 비해 오른팔이 가늘며 팔이 빈약하고 손도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둥근 원만상으로 여인 듯 창백한 얼굴에 긴 눈썹에 눈이 작은 편이며 전체적인 얼굴 형태는 엄격하고 단정하며 인간적인 생동감이나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 등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가사로 양 어깨를 모두 덮는 퉁견의 법인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묵직하게 표현하였고 가슴까지 올라와 있는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띠와 옷깃은 붉은 띠로 장식하고 그 사이에 꽃무늬를 넣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서 있는 두 협시보살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하체에 비해 넓은 어깨, 가는 팔, 큰 손에서 과장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보살은 녹색 바탕에 주광의 머리는 아름다운 꽃 모양의 보관을 쓰고 꽃과 구슬로 장식하였으며 오른쪽 보살도 색감이나 형태가 비슷하지만 보관에 화불이 없고 치마의 색깔이 비교됩니다. 도림사 괴불은 주홍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분홍색, 하늘색, 흰색 등의 가볍고 부드러운 색을 사용하여 조화된 색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림사 괴불은 그림에 대한 내력을 적어놓은 화기가 있어서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자료가 귀한 석가삼존불 형식으로 그 색채 구성과 문양 표현, 인물의 형태 등에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17세기 후반기의 대표작입니다. KBB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괴불 보물 제1341호 도림사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불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